와, 맞니? 저 한 이게 추러스라고. 아니, 살이 근육이 항정살. 저거 추러스 아니에요? 네. 추러스 아니에요? 추러스? 말린이. 어머. 와. 멋지다 말린이야. 와, 진짜. 항정살을 쳤다. 와. 미쳤다. 와, 말린이 오늘 컨디션 대단합니다 오늘. 안 되겠다. 통으로 먹어야겠다. 통으로? 와, 와. 야, 뚫었다, 뚫었다. 와. 우와. 우와. 나도. 하고 있습니다. 통삼겹. 분발하고 계십니다. 아, 분발하고 계십니다. 와, 실제로 드실 줄 아세요? 역시. 좋은 거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네, 맛있네. 이렇게 먹으니까. 육즙이 싹 가둬져가지고 더 부드러워요. 지금 멋지게 시작했는데 두 번째 입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소도 풀 먹을 때 저렇게까지 되새김질 안 하거든요. 아, 남태 통삼겹 먹방 실패. 이 집의 시그니처예요. 아, 그래요? 김치, 콩나물, 부추, 마늘 이렇게 함께 볶아가지고 같이 먹는 볶음 고기입니다. 와, 냄새 죽이는데? 볶음밥 한번 먹어볼까? 볶음밥에 야채 같은 거. 와, 볶음밥 예술이다, 예술. 돼지 기름이랑 야채랑 진짜 적절히 있어가지고. 와. 누구를 끌려? 역시. 와. 좋아, 좋아. 맛있어, 맛있어. 와. 김치찌개 예술인데? 아, 좀 앉아야 되겠네. 난 못 서 있겠는데. 당면은 삼겹살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진짜 와, 깜짝 놀랐어. 난 저는 한정이고 먹어. 한정이고 먹어. 그냥. 아까 10개 먹을 때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지금 현민님은 몇 퍼센트 다 100? 완전 100? 저 이미 100을 넘었어. 저 사실 10분 때부터. 아, 그냥 인정. 와, 손톱이 사진 찍자. 그러니까 우리 배 조금만 꺼주고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표정이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아. 아, 그냥 막 이렇게.